이번 시간은 페이지 116페이지 11번 로이 유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 유리. 자, 로이 유리는 일반적으로 에너지 철양 목조로 제작된 유리라 했습니다. 로이 유리. 자, 로이 유리는 일반적으로 에너지 철학형 유리로서 보통 여름 철용이 먼저 제작됐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이제 고급 사무소 건물에 자, 이 여름에 외부를 전부 다 유리로 공사를 해놨기 때문에 태양열이 들어오면 온실 역할을 해서 너무 뜨거워요. 그럼 냉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뭘로 코팅했다? 은으로 코팅을 한 거야. 은 같은 금속으로 코팅을 해서 무슨 강선은 투과율을 높였다? 가시광선의 투과율은 높였다겠죠? 가시광선의 투과율은 높이고, 투과율은 높였습니다. 그리고 무슨 것을 반사를 말했다? 적외선. 열 적외선의 반사율. 반사율은 높였습니다. 반사. 반사하는 건 높였는데, 이 투과돼서 들어오는 율을 뭐라 한다? 방사율이라게? 방사율. 자, 방사율은 낮춘 겁니다. 방사율은. 방사하고 반사하고는 완전 틀립니다. 좀 주의하십시오. 앞으로 기술 들어갑니다. 유리 나오면. 로이 유리가 나오면, 잘 봐야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좀 주의해서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절약형 유리는 맞고요. 2번. 일반 유리에 비해서 반사율 조절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3번에 원료의 별 특성, 은색 단일 색상만이 생산되고 했다. 틀립니다. 그래서, 금속 다중만 코팅이 가능해도 색깔은 다양합니다. 다양합니다. 색깔은. 그리고, 이제 결론을 절감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투과율이나 이런 반사율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거, 이두개 헷갈리면 안 된다. 방사율은 낮추고 반사율을 높였습니다. 그다음에 12번. 그래서 열 적외선을 반사하는 은소재 그래서 도막으로 코팅해서 방사율과 열 가열율은 낮추고 가시광선 투과율은 높인 유리가 바로 로이유리죠. 1번 개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스펜들 유리해놨죠. 배강도유도 강도를 높여줬기 때문에 이건 더 현장절단 가공 안 된다 했습니다. 근데 스펜들 유리 한번 읽어두세요. 스펜들 유리는. 그래서 거기 판유리 표면에 색상을 첨가한 세라믹도를 코팅한 다음 고온에서 열 처리해서 만든 유리예요. 그래서 이것도 배강도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빌딩들 있죠. 빌딩들 자 외부 유리 공사한 게 이겁니다. 생유리 색이 들어있죠. 아, 여러분들이 바라봤을 때 빌딩 지어놓은 거 보면요 색이 들어있죠. 그 유리가 이 스펜들 유리입니다. 그래서 알아두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13번에 보시면 각종 유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거. 자, 로이 유리는 유리 한쪽 면에는 금속 코팅을 하고, 그래서 반사율은 높였고, 그래서 특히 이 반사율은 무슨 반사율이다? 적외선. 이 반사율을 높인 거야. 그래서 시선 차단 효과 있는데 난방 및 보온 성능이 저하된다. OX, X입니다. 자, 그래서, 이겁니다. 이겁니다. 로이 유리는 냉방용으로 제작된 것도 있고, 난방용도 있고, 사계절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심하세요. 로이 유리는 냉방용, 여름철용이 있다는 거죠. 냉방용도 있고 난방용, 여름철용, 겨울철용이 있고 사계절용이 다 있습니다. 사계절용도 있고요. 그럼 냉방용은 여름철이죠. 네. 자, 난방용은 겨울철용이고. 자, 그럼 난방용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 이겁니다. 자, 실내 난방을 했는데 난방이 복사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난방용이고. 그래서 1번이 떨렸고. 자, 복청유리는 두 장이나 세 장의 판유리 일정하게 간격을 두고 봉입한 유리로서 단열 및 방음 성능상 우수하다 했어. 맞죠? 그런데 얘는 현장 절단 가공 안 된다 했어요. 주문 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무늬 유리는 표면에 여러 가지 무늬 모양을 이용해서 다양이나 주름형에서, 그러면 이거는 뭐가 뭐를 낮춘 거예요? 투시를 낮춘 거죠. 맞죠? 자, 여러분들 투시가 되게 하면요 잘 보이는 거고, 맞죠? 흐릿하게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늬를 넣은 것은 저 안에 투시가 완벽하게 안 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있긴 있는데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목적으로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강화유리는 일반 판유리의 열처리에서 강도를 증가시킨 유리가 강화유리로서, 그래서 이제 강화유리는 현장 절단 가공이 된답니다. 안 된다. 근데 파손시 잘게 부서지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유리 블록은 사각형이나 원형 등의 상징형 유리로 고열로 융착해서 일체로 만든 유리로서 채광이나 구조 겸용으로 사용되는데 이것도 현장 절단 가공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넘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혹시나 거기 뭐 14번에 보시면 그 포도유리 해놨죠? 포도유리는 이걸 포도유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철제 격자 틀을 미리 짜놓고 이렇게 철제로 격자 틀을 이렇게 짜놓습니다. 짜놓고 여기에다가 벌록 모양의 유리를 끼워넣어서 하나씩 벌록 모양의 유리를 하나씩 끼워넣는 거예요. 유리를 하나씩 끼워넣어서 만드는 것이 무슨 거다? 포도유리입니다. 포도유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씩, 그래서 모르면 포도를 기억하면 돼요. 포도는 여러 뭡니까? 여러 개가 모여서 한 송이 되죠. 그처럼 철제 격자틀 설치해놓고, 철제 이 격자 틀을 설치해놓고 볼록 모양의 유리를 하나씩 끼워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것이 포도유리인데, 그래서 프리즘 유리라고 합니다. 포도 유리를 뭐다? 프리즘 유리. 그럼 프리즘이 무슨 역할을 했었습니까? 프리즘이 빛의 굴절이죠. 빛의 굴절에서 무지개. 프리즘 하면 색깔이 쫙 나오잖아. 빛을 분사해서, 맞아? 굴절식에서 그 무지개 색깔이 몇 가지였죠? 그게 빨주노초 파남보가 그 무지개 색깔입니까? 그래서 이제 빛의 굴절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포도유리입니다. 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자, 15번에 보면, 유리를 연화점에 가 500에서 600도씨 열처리했다가 냉기를 불어서 급냉식해서 만든 유리는 무슨 유리다? 강화유리죠. 그 다음에, 자, 16번에 가스켓 또는 게스켓이죠. 이제 발음상은 정확히 하면 게스켓이라서 올해는 잘하면 이걸로 쓸 수가 있어요. 게스켓이라고. 작년부터 자꾸 얘기했는데 정확히 쓰면 게스켓이고,
발음상 쓰면 게스킷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유리 한 면은 부드러운 게스킷 쓰고 다른 면 어떻게? 견고한 밀도 높은 걸 써야 됩니다. 게스킷을. 왜 그런가 하면 하나를 둘 다 밀도가 높은 것은 잘 안 끼워져요. 그런데 거기서 둘 다 부드러운 걸 쓰면 잘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는 견고한 거 쓰고 부드러운 거 씁니다. 그리고 2번은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제 계속은 유리 각 변기로 약간 어떻게? 길게 해야 돼요. 짧게 하면 안 돼요. 약간 길게. 그래서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되죠. 우리가 유리를 절단할 때는 약간 짧은 짓을 하겠죠? 요거는 1.5에서 2mm 정도 짧은 치수로 하락했잖아요. 이거는 짧은 치수로 절단하지만, 유리를 절단할 땐 짧은 치수로 하지만, 가스켓은 길게 해야 돼. 그리고 어디서부터 꼭 끼어나라?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끼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균일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모서리부터 끼어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그래서 3번에 해놨죠? 끼운 상태에서 외관상 균일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서리부터 끼어나가서는 아니 되옵니다. 꼭 알아두도록 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넘겨서, 자, 17번에 창호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태어났습니다. 1번에 실란트 작업을 할 경우 상대 습도로가 몇 %라고 했어요? 얘만 90%라고 했어요? 자, 주의하십시오. 실란트 작업은 90% 이상일 때 습도 작업 중지하는 거라 했죠? 작업을 중지해야 되는 습도가 얘만 90%라고 했습니다. 좀 주의하십시오. 나머진 몇 %로? 85%고 얘만 90%입니다. 그 다음에 배수 구멍은 5mm 이상 직경 2개 있으면 된다. 모르면 우리도 눈물이 나거나 콧물이 나거나 이런 구멍이 몇 개다? 2개다. 이래 외우라 했어요. 그리고 세팅 블록은 고임재라 했어요. 유리 하단부에 받치는 고임재입니다. 그래서 유리 블록 4분의 1, 자, 유리 폭의 4분의 1지 각각 하나 설치해서 유리 하단부의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고임재라고 했어요. 고임재. 그 다음에 복청유리는 20매 이상 겹치면 안 돼요. 그러면 얘는 유리와 유리 사이에 뭐다? 건조 공기층을 뒀기 때문에 위에서 많이 적치되면 어떻게? 하중에서 파손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20매 이상 적치하면 돼요. 복청유리입니다. 복청유리가 20매 이상 겹치면 중간에 공기층이 있는 것들은 20매 이상 적치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5번 강화유리관의 클리언스는 밑에는 유리관에는 3mm가 되겠고 여유거리가 그 다음에 바닥하고는 10mm가 됩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 수장공사는 대충 하세요. 될 수 있으면 이거는 많이 한다? 자주 안 한다? 자주 안 하는 게 좋아요. 올해도 나올 가능성 희박해요. 지금 엄청 오래됐어요. 제가 희박하다고 한 거. 왠지 낼 게 없어. 사실상. 자, 이것밖에 없습니다. 종합문제 내는 거. 박스형으로죠. 자, 만약에 박스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이런 거 있죠. 옳지 않는 거 모두 고르세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먼저 보면 수장고 1번, 뭐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내부벽 바닥에 높이 1에서 1.5m 정도로, 자, 판벽을 설치한 게 뭐다? 징두리 판벽. 벽의 하부를 뭐라 했습니까? 징두리라 했죠? 징두리 판벽이 됩니다. 그리고, 걸레바지는 바닥과 벽이 맞닿는 부분에 설치한 거 걸레바지였죠. 그래서 바닥 청소 시 벽면의 더러워짐을 방지하는 것이 걸레바지였고, 그 다음에 고막이는, 자, 바깥벽 외벽이라 해서 외벽하고 지표면이 맞닿는데 50cm 정도 설치한 게 뭐다? 고막이고,
그 다음에 천장을 가리어댄 구조를 뭐다? 반자라고 했습니다. 다라멘 반자가 달뺀자입니다. 그러면 보통 천정 마감하고 구조체 사이 공간이 있는 것이 뭐다? 달반자예요. 공간이 있는 달반자고, 재물반자는 바로 마감한 거예요. 공간이 없는 게 뭐다? 재물반자입니다. 자, 그리고 5번에 살대반자는 반자틀을 격자 모양을 짠 것은 우물반자죠. 살 때는 살대가 들어가야 돼요. 살대를 대어준 게 살대반자. 반자틀을 극자 모양을 짜서 만든 반자마다 우물반자가 됩니다. 그리고 2번은, 자, 목조반달 시공에서 보시면 상부에서 하분지 시공 순서하고 틀려요. 주의합시오. 시공 순서하고 지금 상부에서 하부로 순서라 했습니다. 그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비교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자, 거기 4번에 코펜하겐 리버 있죠? 코펜하겐 리버는, 자, 이거였습니다. 목재루버라고도 하는데, 코펜하겐 방송국에서 가장 먼저 사용했다 해서 무슨 리버? 코펜하겐 리버라고 칭합니다. 자, 이거는 방송국이나 극장 같은 데 음향 효과가 주된 목재라겠지? 방송국이나 이런 극장 등에 음향 효과 목조로 설치하는 거예요. 음향 효과 목적으로. 자, 이제 벽에 설치하는 거예요. 벽에 설치하는 겁니다. 내벽에. 벽에 설치하는 게 코펜하겐 리브예요. 그래서 이거 목적이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요새는 장식 목적으로도 설치합니다. 장식 목적으로 설치하고, 그 다음에, 자, 곡면 처리도 가능합니다. 올록볼록. 곡면 처리도 됩니다. 공사. 뭐, 이 측면 정도 간단히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봐두시고, 그 다음에 5번에 다음 중 천장을 장식경 응용효과 목조 청단으로 구성한 것은 무슨 반자다? 구성반자. 자, 구성반자가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다고 대표적으로 해드렸었습니다. 코브라이트 간접조명 기억하시죠? 간접조명 중에 코브라이트 기억하시죠? 코브조명. 코브 라이트, 코브 조명이라 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층높이를 다르게 한 거다. 자, 이제 이거 기억나시, 그림 그려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반자 높이가 틀려집니다. 이렇게 해서. 반자 높이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실이 있을 때 반자 높이를 층을 둬서, 자, 여기 이 반자 높이 틀리네. 여기 조명 설치해서 빛을 천장에 반사해서 이렇게 조망한다 했죠? 이게 구성 반자입니다. 그리고 6번에 단열재 설치해야 되는, 우리가 안아도 되는 거겠죠? 거실의 외벽이나 치하층 거실의 바닥, 그리고 바닥 난방인 층간인 바닥이나, 그리고 최상층 있는 거실의 반자나 지붕은 단열재 시공 의무였죠. 근데 5번은 아니다. 공동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은 단열재 시공이 안돼 있습니다. 의무가 아니다. 그 정도 혹시 보시고, 그다음에 8번 봅니다. 다음, 공동주택의 열교 부위가 아닌 거. 자, 열교 부위는 뭐다? 열적 취약 부위가 열교 부위예요. 그러면 열이 쉽게 이동해 가는 부분이죠. 그러면 쉽게 이겁니다. 겨울에 만졌을 때 뭐다? 차가워, 손이. 많이 차갑게 느껴지는 데가 뭐다? 열교 부위예요. 그래서 이거는 창틀이나 세대 간 경계벽,
창틀 주위에 콘크리트 인방이나 캔틸레버 콘크리트 바닥 있죠? 이런 경우는 단열재가 시공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이 1번, 2번, 3번은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럼 단열재 공사가 안 되니까 열이 잘 이동해 가겠죠? 열적 취약부 열교 부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단열 이중벽은, 어이구, 단열하고 또 뭐였어요? 벽도 이중으로 했다네? 그럼 이거는 열교 부위가 아니죠? 열적 취약 부위가 아닙니다. 사람으로 치면 어디가 열교 부위라 했겠습니까? 열교 부위는? 사람은 어디가 열교 부위입니까? 여기. 아, 개구부위 많잖아. 얘기하고. 이런 손. 그런데, 아, 또, 그런데 여기는 저 간혹 가다 이제 추우면 이제 뭐 장갑을 끼잖아요. 근데 자, 이거 여기는 열어놓고 다니잖아. 아, 뭐, 좀 추우면, 이게 목도리하고, 이 마스크까지는 해도, 맞아요? 얼굴 부위가 뭐다? 얼굴 부위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9번에 보시면, 단열재의 요구 성능으로 옳지 않는 것 해놨습니다. 자, 열 전도율이나 흡수율, 수증기 투과율은 적어야 되죠? 그래서 주의할 것이 이겁니다. 열 전도율은 적어야 되지만, 저항 값은 어떻게 해야 된다? 커야 된다. 항상 이걸 기억해 놓으십시오. 무슨 값은? 저항 값은 커야 된다. 무슨 값은? 저항 값은 커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정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거, 이제 수업 시간에 해줬던 거, 이건 기억하십시오. 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맞죠?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개념상. 자, 두 가지 측면을 기억하세요. 두 가지 측면. 그래서 바닥판 두께적인 측면하고, 자, 바닥판 두께를 얼마로 한다 했어요? 210mm 이상으로 한다 했어요. 그런데 라멘 구조는 얼마로 한다? 150mm 이상으로 한다. 그리고 자, 중량 충격음하고, 중량 충격음하고 경량 충격음. 그래서 중량 충격음은 자, 몇 데시벨? 50데시벨 이해가 돼야 되고 경량이 58데시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해주라고 했습니다. 안 되면, 자, 50이, 손오공이, 오공이는 중하고 같이 다닌다.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죠? 삼장 법사님이 중 아닙니까? 삼자로. 그리고 58이 경량입니다. 그래서 구분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자, 도장공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 1번 보시면 도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자, 유성페인트는 건성유하고 알료, 희석제를 섞어서 만든 도료로서 목부나 철물 바탕에 사용됩니다. 근데 유성페인트는 주의하실 것이 이겁니다. 무슨 바탕에는 쓰면 안 된다? 알카리성 바탕. 그럼 알칼리성 바탕이 뭐가 알칼리성 바탕이라 했어요? 콘크리트 뭐 대표적으로 모르타르, 해반주. 자, 알칼리성 바탕에는 부적과 바다 항상 기억해 놓으시고, 그다음 2번 합성수지 페인트는 인공 화합물을 만들어서 콘크리트 플라스트 면에 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타일은 모르타르 스프레이로 이용해서 뿜칠 도장에서 요철 모양 채까지 요철 모양 동그에 마감 처리한 것이 본 타일인데 요철이 본 타일에 얼룩볼 엠보싱 돼 있어요. 그래서 무늬 코트인 쫄라코트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쫄라코트는 보면 점이 빠바바바박이죠. 그런데 그렇게 표현한 것이 요철 모양 아니에요. 쫄라코트 또는 뭐라 한다? 무늬 코트라고 하는데 걔들은 요철은 안 지었습니다. 그리고 수성 페인트는 알료를 물의 용해시의 수용성 교착제와 혼합해서 제조한 도로서 모르타르 해반죽에 받아서요. 근데 수성 페인트 물로 많이 쓰면 안 돼요. 물의 첨가가 많으면 뭐가 될까요? 부착성도 떨어지겠지만 균열도 잘 생겨요. 그다음에 4번에 5번에 에나멜 페인트는 휘발성 용제하고 지방유 각종 수 용해식인 제작에서 주로 목재 무늬를 나타내게 사용한 것은 바니쉬고 기름 바니쉬고 자 에나멜 페인트는 거기 해놨죠 체크하세 알료하고 뭐하고 하고 기름 바니쉬 두개 조합해서 만든 게 그래서 에나멜 페인트는 에나멜 페인트는 자 이거죠. 기름이 뭐라 했어요? 유성. 자, 바니쉬 또는 속칭 이걸 뭐라 했습니까? 니스. 이거하고 알료하고 페인트에 알료하고 조합해서 만든 게 에나멜 페인트라 했습니다. 그래서 에나멜 페인트는 이거는 자, 유색 불투명 도료입니다. 불투명 도료예요. 도료로서 강택 좋다겠어요? 강택 좋고 도막 견고하다겠어요? 도막 견고합니다. 그러면 에나멜 페인트는 특징이 뭐가 좋다? 부착력이 좋아요. 부착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자 금속 바탕에 적합도가 있다겠죠? 금속 바탕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유성 페인트보다 건조가 빠르기 때문에 뿜칠 공법을 쓴다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에 뿜도장 방법에 자 우리가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건 나왔습니다. 자, 뿜도장 어디는 뿜도장물에서 30cm를 표준으로 가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뿜도장 할때 매끈한 평을 얻어주시도록 하고. 항상 평행 이동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뿜도장을 3분의 1 정도 겹쳐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각기 뿜도장 방향 전해 방향과 어떻게 직각으로 하락했죠? 전해 방향과 직각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점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3번 도장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자, 1번에 도장 면허 가는 직사일강 어떻게 피하셔야 돼요. 그리고 2번 도막은 건조 매해 뭐다 충분히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놨겠죠? 초벌칠을 하고 나서 초벌칠을 뭐라 했겠습니까? 하도라 했겠죠. 초벌칠을 하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벌칠을 하도를 하고 나서 충분히 어떻게 건조를 시켜야 되겠죠? 충분히 건조를 시키고 나서 재벌칠 중도를 하는 거예요. 재벌칠 중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충분히 건조를 시키고 나서 한다. 정벌칠 뭘 한다? 상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균열이 생기는 걸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이 심할 때는 작업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4번 매해 두껍게 도장해서 줄인 것이 좋다. OX? X. 3번은 답이 잘못 달려있네요. 3번은 4번 답. 정답 수정. 자, 도장 횟수를 줄이게 연한 색에서. 그래서 색은 어떻게 한다? 연한 색이 진한. 연한 색에서 진한 색으로 칠해 주시면 됩니다. 연한 색에서 진한 색. 그래서 여기는 여기가 하도가 연한 색 해주고, 하도가 연한 색하고 이쪽이 뭐다? 진한 색. 칠하는 횟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색의 변화를 주라 이거예요. 자, 이겁니다. 투명도료는 바니쉬를 칠할 때는 그럴 필요가 없겠죠. 맞아요? 아, 이건 투명도를 칠하는데 색깔을 변화하죠. 맞아요? 그건 아니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도장 공사의 설명 옳지 않는 거, 도장 후 빠르게 건조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건조는 어떻게? 서서히 건조시켜주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품칠한 경우 스프레이 그립 운영은 도장면에 어떻게? 직각이 되도록 해주시고. 그럼 이론은 사실 직각인데 현장에서는 직각이 있다 없다? 에이, 여러분들이 그렇겠죠? 도장 공사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 아파트 도장하는데 보면 달비기가 없으니까 판때기에다가 묶어가지고 여기 타고 내려오면서 하잖아요. 이게 간이 달비기라 했잖아요. 달비기도 아니고 간이 달비기로 내려와서 공사해요. 아파트는 달비기가 없어요. 간이 달비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직각으로 하면 이렇게 운행해야 돼? 이렇게. 그럼 얼마 못 칠합니다. 현장에 어떻게? 이렇게 칠하면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3번에 7만 각층은 얇게 여러 번 해서 나눠 도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칠한 횟수를 구분해서 색깔을 바꿔주라겠죠? 그리고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으면 작업하지 않습니다. 기온은 몇 도시? 5도씨. 그리고 습도는 뭐다? 85%. 자, 그리고 자 5번에 도장 공사지 잠금 및 균열의 원인을 옳지 않는 거. 기온차가 심할 때 균열이 생길 수 있죠. 잠금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초벌 건조가 뭐다? 불충분하면 생겨요. 자, 여기죠. 매 충분히 건조시키고 다음 칠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 건조제 가다 사용이죠. 초벌칠과 재벌칠의 재질이 다른다는 거 있죠. 이게 해설에서 4번이에요. 초벌은 연약하고 재벌 피막이 강인하다. 재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재질이 다른 경우가 바로 4번 있죠. 밑에 해설 4번이에요. 그리고 초벌칠과 재벌칠 색상을 다르게 했을 때는 뭐 때문에 색상 다르게 한다? 칠하는 횟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색을 다르게 하는 것이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해설에서 2번을 언급을 안 했어요. 2번을. 알료에 대한 유성분의 비율이 뭐다? 적을 때. 명심하세요. 유성분이 뭐다? 기름 성분이에요. 유성분 비율이 적으면 균열의 원인이 되는 거야. 많을 때는 원인이 아닙니다. 적을 때 원인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6번 문제 보시면, 6번 문제. 자, 도료 선택 시 뭐 주의사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태어났습니다. 먼저 1번에 내일성을 고려할 경우 유성 페인트나 비닐 페인트를 선택한다. OX, X. 유성 페인트나 비닐 페인트는 뭐가 됩니까? 열에 약해요. 고열에 약한 페인트입니다. 열을 받는 장소에 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2번. 콘크리트의 직접, 콘크리트는 알칼리성이죠? 강화로. 유성 페인트 사용을 피한다. 그래서 맞죠? 그러면 콘크리트는 이겁니다. 합성 수지 페인트는 사용할 수 있어요?
합성수지 페인트나 에멀션 페인트나 수성 페인트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외장용은 수용성 페인트가 적절하다. OX, X. 수용성 페인트는 외장용으로 부적합합니다. 그 다음에 레크는 내수성, 내후성, 내상, 내할까성 측면 유리하죠? 불리하다 께서 틀렸고. 그 다음에 5번에 내수성을 고려할 때는 수성 페인트가 부적합하죠? 수성 페인트의 단점이 뭐다? 내수성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외용으로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리고 7번에 도장 공사 및 재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자, 도장 공사의 목적은 뭐 방부나 방습, 방청 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번. 돌을 사용하기 위해서 개봉할 때는 담당은 입회하에서 개봉하는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스테인리스 강 크롬판 이런 거, 동 이런 데는 주소 이런 데 녹슬어요, 안 쓸어요? 안 쓸도 도장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소제는 건조된 도막에 내구력을 증가시키는데 사용하는 거고, 알료는 뭐다? 색깔 넣는 거예요. 전색 하는 거예요. 색깔 넣어주는 거예요. 도료의 색상 및 햇빛으로부터 결합지 손상을 방지하는 개념이 아니고, 색깔 넣어주는 개념, 착색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 알료입니다. 그다음에 8번. 자, 유성 페인트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는 거. 유성 페인트는 건성유, 얘가 유성분이라겠죠? 건성유하고 알료, 건조제, 희석제를 혼합해서 만든 도료가 무엇이다? 유성 페인트입니다. 그런데 경도 크고 내구성, 내수성이 떨어지므로 옥내용으로 널리 사용하는 것은 뭐예요? 수성 페인트고. 지금 유성 페인트는 다 좋죠? 유성 페인트는 이거 좋아요. 내구성 좋고, 맞죠? 내수성 좋아요. 그래서 자, 유성 페인트는 옥외, 옥내 다쓸수 있습니다. 단지 이겁니다. 유성 페인트는 이거예요. 여기 사용하지 말아라. 무슨 바탕? 알칼리성 바탕하고 고열을 받는 장소 있죠? 이런 데 쓰지 말아라 이거야. 유성 페인트는 알칼리성 바탕하고 고열을 받는 장소에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2번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기름량이 많은 강태가 내구성은 증대하나 건조가 느려져요. 그래서 여러분입니다. 유성분의 비율이 높은 것은 균열의 원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높을 때는. 그리고 그점 알아두시고, 희석제가 기름에 뭐다? 점도를 작게 해서 솔직히 잘, 점도가 높으면 끈적끈적해지는 거예요. 점도를 작게 해서 솔직히 잘 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조제를 많이 넣으면 도막에 뭐다? 균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에 유성 바니시, 유성 니스와 페인트에 알료 섞은 것은 무엇이다? 에나멜 페인트라 했습니다. 그리고 10번. 징크로메이트 도료칠을 하는 바탕은 뭐다? 알루미늄 바탕이고, 그 다음에 철제 바탕에 뭘 쓴다 했어요? 철제 바탕에 농막이 도료는 강명단, 강망단이 철제 농막이 도료라 했죠. 얘는 철제 농막이 도료는 강명단이고요. 자, 그리고 11번. 다음 중 도료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거였죠. 1번이 유성 페인트는 목재 내부 다 사용할 수 있죠. 바탕. 그럼 항상 유성 페인트는 뭐만 주의하라 했어요? 알칼리성 바탕하고 고온이나 고열을 받는 장소. 그 다음에 2번. 수성 페인트는 악욕, 화쇄, 물, 알료 등을 혼합해서 분말로 만든 것을 해반죽면. 해반죽이 뭐였습니까? 알칼리성 바탕이죠. 모르타르, 콘크리트 해반죽은 알칼리성 바탕 칠할 수 있다. 그리고 에나멜 레크는 유성 에나멜 페인트보다 도막은 얇거나 견고하고 기재의 성능도 우수합니다. 그다음에 4번. 바니쉬는 내구성이 크므로 옥외용으로 사용한다. OX, X입니다. 바니쉬는 뭐다? 내구성이 떨어져요. 내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옥외용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습기가 있는 장소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 도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거. 먼저 에나멜 페인트는 보통 페인트보다 부착력이 좋고 도장면도 견고합니다. 그리고 강명 단위 뭐다? 철제 농막이 도료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까 징크로메이트는 뭐다? 알루미늄 농막이 초벌치를 사용하고, 근데 페인트는 채광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면요 폭발해 버립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수용성 페인트만 빼고요 웬만한 페인트들은 뭐다 휘발성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수용성 페인트 있죠? 수용성 페인트만 빼고는 전부 다 휘발성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햇볕 들어오면 쫙 열 올라가게 폭발하자 이거죠. 그리고 그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13번 가연성 도료 보관 및 취급에 관한 설명으로, 자, 옳지 않는 게 해놨죠. 1번 자,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한 밀봉해서 새거나 엎질리지 않게 하고, 센 것은 또는 자, 우리가 엎질러진 것은 뭐다? 바람 위험이 없도록 닦아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 내 일부를 도료 저장소로 이용할 때는 내하 구조나 방하 구조로 구획된 장소 체크, 내하 구조, 방하 구조로 구획된 장소만 선택해 주면 돼요. 자, 원래는 뭐입니까? 자, 이 가연성 도료 보관할 때는 전용 창고 보관이 원칙이죠. 전용 창고 보관이 원칙이거든. 보관이 원칙이에요. 그러면 독립된 건물에 하는 게 원칙이 되게, 독립된 건축물이 원칙이지만, 예외로 건물 일부를 사용할 수도 있다. 내하 구조나 방하 구조, 구획된 벽만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3번, 지붕과 천정은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재 쓰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자, 천장은 설치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천장은 설치 자체를 안 하고요. 그리고 지붕은 뭘 쓴다? 불연재를 써야 돼요. 불연재. 불에 타지 않는 재료인 불연재를 써야 됩니다. 불에 잘 타지 않는 게 난연재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면 난연재는 불에 탄다는 뜻입니다. 맞아요? 불에 잘 타지 않는다는 거지. 맞아요? 불에 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번. 그래서, 13번에 4번. 그 바닥은 침투성이 뭐다? 없는 재료 체크하시고, 없는 재료 써야 돼. 없는 재료. 그리고 도료가 묻은 흥겁이나 등 자연발울이 있는 것은 도료 보관 창고에 두선 안 되고, 반드시 소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 도장 공사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거. 자, 가사 시간은 다익형형 도로에서, 사용하기 혼합했을 때 계란화 경화 일어나지 않고 작업 가능한 시간이 뭐다? 가사 시간. 그래서 건조 시간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했죠. 건조 시간이 뭐라 했어요? 도마 양생 시간이라 했잖아요. 도막 양생 시간이 건조 시간이지. 그래서 당 공정까지 뭐다? 최소 시간이었잖아요. 다음 공정까지 최소 시간이 무슨 시간이고? 가사 시간. 최소 시간이 건조 시간이고, 당 건조 시간이고, 가사 시간하고 헷갈리면 안 돼. 혼합해서 작업 가능한 시간은 가사 시간이고, 건조 시간하고 구분 좀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2번, 눈먹이면 목부 바탕에 도관이나 뭐, 옹이 이런 거 있죠? 균열 이런 걸로 인해서 그걸 메워주는 작업은 눈먹임이고. 근데 저거하고 헷갈리지 말았겠죠? 자, 콘크리트나 모르타르에 균열이 생겼어요. 그 균열을 메워주는 작업 뭐다? 살 붙임형 도로 붙인다 그랬잖아요.
뭐였어요? 퍼티. 빠데치라는 거 있잖아요. 퍼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퍼티는 콘크리트나 모르타르의 균열이나 이런 게 생기면 평평함을 유지하게 살붙이면 돌을 먼저 발라놨겠죠. 그건 퍼티고. 그리고 배합별은 무조건 무슨 비? 질량비. 여긴 질량비로 가야 돼. 질량비. 자, 그리고 4번에 착색. 착색은 여러 가지 착색제로 바탕에 착색하는 게 착색이라겠죠? 이상하게 써놨대. 원래 착색은 물체의 바탕에 색깔 넣는 작업이 착색이다. 그런데 몇 가지 색의 돌을 혼합해서 얻어진 도막에 색이 희망한 색이 되도록 하는 것은 뭐라 했겠어요? 이거는 조색. 조색이라 했겠습니다. 조색. 그다음에 하도 프라이머는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이 뭐다? 하도 초벌칠 개념이었다. 초벌칠. 그리고 도료의 이동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점도 조절을 위해서 넣는 게 뭐다? 희석제였죠. 그다음 15번. 자, 도장 공사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는 것. 먼저 움직이는 운전 부품이나 기계 및 전기 부품으로 밸브, 댐퍼, 동작기 얘들은 특별히 도장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 다음에 2번에 뿜도장 거리는 뿜도장 면에서 60cm를 표준한다. OX, X 몇 cm? 30cm가 표준이 됩니다. 그리고 각해의 도장 방향의 전해 방향이 어떻게? 직각이 돼줘야 된다. 직각. 그리고 처음 1회째 농막이 도장 가공장에서 뭐다? 조립 전에 도장이 원칙이라겠죠? 근데 하악 처리하지 않는 것은 뭐다? 녹들기 뭐다? 직후에 합니다. 체크하세요. 하악 처리하지 않는 것은 녹들기 직후에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 도장 재료는 하기로도 보호와 안전한 공간에 보관을 하셔야 돼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제가 같이 하면 안 돼요. 도장 작업할 때는, 자, 불꽃을 유발시키는 작업하고 같이 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겁니다. 현장에서 불나는 건, 누가 잘못해서 불나는 겁니까? 네? 누가 잘못으로 불나는 거예요? 누가 잘못이 제일 클까요? 누가 잘못이 클까요? 네? 현장 관리하는 책임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런 작업을 동행하지 않도록 해야 될거 아니야. 맞죠? 그걸 누가 컨트롤해야 돼요? 책임자고. 관리자가, 맞죠? 쉽게 이겁니다. 그 현장에 작업하는 분은요, 자기 작업에 충실하게 하죠. 전체 작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니까.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고 나면 우리 책임자가 책임지는 게 그거예요. 맞죠? 왜? 책임자가 똑바로 안 해서 그래. 출퇴근만 한 거야.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사실. 맞죠? 그 책임자 책임을 묻는 거예요, 위에서. 관리 똑바로 못해서 그래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부터 곧 적산 파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돌리고 계시죠? 자, 안 되면 요약집을 있죠? 요약집을 한번 쑥 돌리고 또 보고 자꾸 이러세요. 이제 기본서 다 돌리기 힘드니까 요약집을 빨리 자꾸 돌리세요. 여러 번 돌릴수록 유리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